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안보를 배워야 할 딱 한 나라만 고르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비슷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기갑 전력에 있어서는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 등 서구 진영의 전차를 지원받았고 3.5세대 전차를 자체 개발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나서도 마르고 닳도록 구형 전차를 운용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M48A3K, A5K 패튼을 운용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1989년까지 M4 셔먼을 개량한 M51을 운용했습니다. 중동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1대의 전차라도 아쉬웠던 이스라엘의 고육지책이었는데요. 이는 3세대 이상 전차만 1,800대를 넘게 보유하고도 M48 패튼부터 러시아산 T-86까지 현역으로 보유 중인 대한민국의 영내 안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스라엘이 대량의 실전 경험으로 자체 개발한 메르카바를 성공적으로 개량해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데다 산발적인 비정규전이 일상처럼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를 꼽자면 대한민국 정도뿐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준비 태세는 우리 군의 모범 사례로 손에 꼽혔습니다. 군필 시청자분이시라면 정신 교육 시간이나 예비군 교육 시간에 이스라엘군 관련 교육 영상 하나쯤은 시청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근대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었음에도 3억에 달하는 인구인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까지 착실히 수호해온 나라로서 대한민국 안보의 귀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예군과 정보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은 일개 무장 정파에 불과한 하마스가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의도와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 중 일부를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단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마스의 안보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정보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킬체인 KAMD, KMPR로 이어지는 3축 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북한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한 주먹 거리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과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일개 무장 정파가 아니라 대량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척성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3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길고 분명한 전면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특한 건국 역사와 지리적 여건, 안보 환경 탓에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주력 전차 메르카바입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네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비록 센츄리온이 완벽한 전차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기갑도 아쉬운 이스라엘은 마르고 닳도록 온갖 마개조를 거치며 센츄리온을 운용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개발 중이던 신형 전차 치프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은 영국의 4차례의 중동 전쟁에서 획득한 전차전 노하우를 넘기는 대신 치프틴을 면허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센츄리온에 된통당한 전적이 있는 아랍 국가들은 영국을 압박하며 격렬히 반대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영국 내 자산을 회수하겠다며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의 치프틴이 면허 생산을 철회하고 말죠. 졸지의 전차전 노하우만 빼앗겼을 뿐 정작 원하던 치프틴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언제든 외교적 분쟁으로 인해 외국산 전차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친 김에 자국산 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1970년 개발에 들어가서 1974년 시제 1호차가 배치된 메르카바 마크1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맨 땅에서 전차를 개발할 수 있을 리는 없고 알게 모르게 메르카바 마크1에는 센츄리온을 운용했던 경험이 상당수 녹아들어 있는데요.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렸던 이스라엘은 주력 전차 운용에 대한 어떠한 작전 개념도 없이 센츄리온을 아무 전장에나 밀어넣었습니다. 영국 전차답게 센츄리온은 화력과 방어력은 상당히 준수한 전차였지만 기동력이 비교적 떨어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를 간과한 채 M50으로 개조한 슈퍼 셔먼과 동일한 전장에 센츄리온을 몰아넣었고 그 결과 센츄리온의 대비전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센츄리온의 특징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기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방어전 위주의 전장에 주로 센츄리온을 배치했고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는 엔진부터 현수장치, 조준기를 비롯한 사통장치를 죄다 갈아치우며 제4차 중동전쟁까지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 센츄리온은 이후 슬랫 아머와 반응장갑을 부착한 벤구리온으로 개조되어 80년대까지 현역에서 활약했는데요. 이처럼 센츄리온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마개조했던 제작 노하우가 코스라니 메르카바에 녹아들었습니다. 일례로 일반적인 전차는 기동성, 화력, 방어력 순으로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전차일수록 그 간극이 좋을 뿐이지 대부분 기동과 화력을 위해 방어력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런데 메르카바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마치 기동력은 좋지 않았지만 방어력만큼은 발군이었던 센츄리온과 비슷한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환경에서도 비롯된 설계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적은 900만 명 수준입니다. 따라서 피격시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전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기동성은 다소 희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차 승무원 양성에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아무리 개조 경험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전차 설계 경험이 전무했고 더군다나 앞에서 말했듯이 메르카바는 전통적인 설계 개념과 정반대되는 전차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무원 보호를 위해 연료 탱크와 엔진을 전면에 배치해 증가 장갑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했으며 내부는 격벽을 설치해 근접거리의 로켓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에서 보병과의 제병합동 없이 기갑 부대만 돌격시켰다가 말류카 대전차 미사일과 RPG-7에 철저히 농락당했던 경험을 반영한 건데요. 이와 같이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설프게 균형을 찾기보다는 강점을 극대화한 메르카바는 개량을 거듭할수록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카바 초기형은 전면 상단부가 날카롭게 경사진 단순 주조장갑이었는데요. 마크2, 마크3에 이르러서는 얇게나마 복합장갑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마크4부터는 아예 구조를 변경해 상판의 설계를 각지고 평평한 형태로 변경했고 본격적으로 두꺼운 복합장갑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현대의 메르카바 마크4는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외형이 되었는데요. 출입문 역시 일반적인 전차와 다르게 장갑차처럼 차체 후면에 달려있고 이덕 내부 여유 공간이 꽤 많아서 동급 전차 대비 포탄을 최대 10여 발이나 더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8강 포탄을 쓰는 마크3와 마크4의 경우 표준탑 재량이 무려 92발에 달하는데요. 전투 중량이 10톤가량 낮긴 하나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40발의 포탄을 탑재한다는 걸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엄청난 적재량입니다. 게다가 메르카바의 경우 포탄 적재를 일부 희생할 경우 정말 장갑차처럼 군대 단위의 병력을 수송하거나 부상병 후송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전차임에는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사실 메르카바는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전차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복합장갑을 증설하기 시작한 마크3 중기형이나 후기형부터는 몰라도 초창기 메르카바는 방어력을 중점적으로 설계했다는 인식과 다르게 실제 장갑의 두께만 보면 13년 전의 M601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엔진을 전방에 설치하면서 차체는 거대해지고 중량은 늘어나 구동계통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단지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에 맞춰진 완성형 전차를 만들어냈을 뿐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K2 흑표의 새로운 개량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도입한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K2 흑표도 그동안 적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RT-314K FM 무전기를 대신하여 SDR 무전기로 개발된 TMMR 무전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덕에 교신 주파수의 제약이 없어졌고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 고속통신이 가능해졌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단순히 소통이 원활해졌을 뿐이지만 전장 단위에서 보면 지휘통제부터 타격, 감시정찰까지 보다 원활한 통합작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지도가 개선되었고 전장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운용통제 컴퓨터가 개선되면서 훨씬 똑똑한 전차로 거듭났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준경 분야에서 기존 1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에서 2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를 적용해 탐지 거리는 기존 대비 동등 이상, 인지 거리는 기존 대비 약 18% 이상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K2 흑표에 대대적인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덱스2023에서 등장한 K2 흑표의 개량형 K2EX입니다. 수출을 가정해 성능 개량에 집중한 K2EX는 기존 K2 흑표의 확장성을 10분 발휘했는데요. 그동안 꾸준한 약점으로 지목받던 하드킬 방식이 능동방호 시스템을 탑재한 것은 물론
RCWS와 함께 레드백과 마찬가지로 차체 내부에서도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장 상황인식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또 포탄의 폭발 시점과 방식을 제어하는 정보주입 식탄 약 등 최신의 스마트 포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자비와 사통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승무원의 생존율을 올리고 전술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K2EX 이전에 이미 K2PL에서 비슷한 개량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한 K2PL은 하드킬 방식이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중량도 55톤에서 63에서 65톤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여유 중량으로 측면엔 고정식 반응 장갑 그리고 전면은 모듈식 장갑을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처럼 K2PL과 K2EX가 서로 닮아있다는 건 대한민국이 이미 K2 흑표 개량을 위한 모든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K2 흑표의 개량보다 추가 양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지연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원거리 타격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교전도 적지는 않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장거리 포격과 공습을 주수단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많은 사람이 예상하던 현대전의 단면이 아닐지 싶은데요. 심지어 이는 그저 먼 나라의 얘기로 치부하고 끝낼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은 대한민국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심이 짧고 지역의 패자를 자처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방공망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한 걸 과연 대한민국이 해낼 수 있느냐는 건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방공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현세대의 가장 유명한 방공체계라고 하면 역시 패트리어트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지난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이후도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요격 미사일의 대표적인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활약했던 MIM-104C 패트리어트 통칭 PAC-2는 이후 개량을 거듭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70%, 이스라엘에서는 40%에 달하는 요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아직 미사일 요격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인 1990년대 PAC-2가 본격적으로 활약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요격률인데요. 늘 적대 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던 대한민국도 이를 발 빠르게 벤치마킹하여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궁 시리즈인데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 역시 큰 틀에서는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2011년 천궁이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연달아 천궁2의 개발도 이루어졌는데요. 콜드 런칭 방식을 사용하는 수직 발사 체계와 요격 미사일,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 체계 등 한 포대당 발사대 4대, 레이더 1대, 교전 통제 차량 1대, 레이더용 발전 기차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유도 무기 핵심 기술을 총집합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례로 천궁은 요격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된 후, 즉 추력 노즐을 이용해 비행 방향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덕분에 기술적인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지만 포대 방향과 관계없이 360도 전방위에서 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군의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향성 탄두를 탑재해 요격률을 올렸습니다. 근접 신관 작동 시 단순히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로 소형 폭약이 먼저 터져 탄두 모양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리고 이후 2차 폭발을 일으켜 표적 방향으로 화력이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요. 편의상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성능은 한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요. 애초에 우리 군은 종심이 짧고 전장이 좁은 한반도 특성상 북한 스커드 BC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6에서 8분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고 적은 시간 속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천궁을 개발했습니다. 태생부터가 천궁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한 셈이죠. 그러나 천궁, 패트리어트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40km 이상의 고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도탄 요격 고도는 15km가 한계라 종말 단계에 돌입탄도 미사일 요격 기회가 사실상 딱 한 번뿐입니다. 탄두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마하 4에서 2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너무 적은 기회입니다. 미사일 요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자국 영토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싼 방어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 아이언돔 개발에 돌입해 K2
개발 4년 만인 2011년 남부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실전에 배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만 무려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이언돔은 천궁과 마찬가지로 레이더와 통제센터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4에서 70km 이내의 단거리 로켓포와 미사일 파격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어느 정도 허세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무유도 로켓의 경우 궤적이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으므로 4에서 70km 이내에서 출발한 발사체 궤적은 자연스레 아이언돔의 요격 범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즉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의 사거리는 기껏해야 약 10km 전후, 로켓 탄두의 경우 7km 내외가 한계인데요. 유효 요격 고도 또한 3km로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5초에서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눈 한두 번 깜짝할 새면 발사체 요격이 가능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배치한 2011년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한 로켓 중 무려 90%가 요격되었는데요. 하지만 난공불락의 방어력을 자랑하던 아이언돔도 결국은 뚫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고작 20분 만에 5,000발 이상의 까삼 로켓을 쏟아부으며 기습 공격한 결과입니다.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방공망의 방어 수준을 상회하는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붓는 이른바 소나기 전술인데요. 사실상 탄도탄 요격을 저해하는 요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격이 실패할 확률, 막대한 물량 등을 이겨내고 절대적인 요격률을 끌어올리려면 근본적으로 요격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이른바 복합 다층 방어 체계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다름 아닌 요격 고도 40에서 70km 엘셈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 건군 75주년 기념 시가행진에서 기념비적인 첫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발사관 안에서 엔진이 점화해 상승하는 핫런치 방식을 사용했으며 요격 미사일은 추진체가 분리된 직후 적 탄도미사일 요격 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했습니다. 이 직격 비행체는 다수의 추력기를 통해 자세를 제어하면서 궤도를 수정할 뿐 아니라 최종 단계에선 적외선 영상 탐지기로 표적을 탐지해 요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요격 고도 상승으로 인한 요격 기회 증가입니다. 엘셈은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보다 요격 고도를 늘려 40km에서 70km에 달합니다. 요격 기회의 경우도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해서 미사일 요격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 혹은 3회로 늘릴 계획인데요. 특히 PAC-3와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엘셈은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KAMD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천궁 개발 사례와 마찬가지로 엘셈보다 한 단계 상위 요격 능력을 갖춘 엘셈2도 이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에 엘셈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했는데요. 2035년까지 개발될 엘셈2는 고고도 요격탄과 활공 단계 요격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요격 고도는 60에서 100km로 상향되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육해공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융합, 공유하는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발사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고고도 방공망의 엘셈2와 엘셈 중고도의 천궁 블라크3, 저고도의 천궁2와 패트리어트로 이어지는 타층 방어망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드, 해상의 SM-6 등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KAMD는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의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은 단 한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적어도 방공망의 추가 확보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북한의 경우 막대한 물량의 탄도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지만 수많은 장사 정포 역시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40mm 이상의 다연장 로켓을 휴전선 인근에 대거 배치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인 600mm 초대형 다연장 로켓까지 지속적으로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최소 340문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 정포 그리고 500여 문이 다연장 로켓을 막아낼 수 있는 단거리 요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이미 100개 이상이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요격 포대용 에이사 레이더, MFR 레이더 등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LAMD인데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수천여 발의 미사일을 투하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어버린 탓에 일각에서는 방공망보다 공격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열 대로 되돌려주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증명한 건 아이언돔의 무용이 아니라 힘에 의한 균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뿐입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이 괴멸될 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 없었다면 피해는 훨씬 막대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아이언돔은 쉴 틈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격 무기보다 방어 무기가 훨씬 비싸다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정된 국방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갑론을 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LAMD 또한 가성비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를 잠시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수억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이면 남아도 한참이 남는 장사인데요. 게다가 LAMD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내수는 물론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깊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이미 높은 신뢰도와 성능, 가성비로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예를 들어 천궁투만 보더라도 이미 35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3천억 원의 물량이 UAE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일 무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인데요. 천궁2는 기존 자세제어용 측추력 장치 이외에도 무게중심 부근의 종말 단계에서 더 빠른 반응성을 얻기 위한 궤도 수정용 대형 측추력기가 탑재되었는데요. 이 측추력기는 각 방향에 대해 추력 제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네 방향 셔터가 각각 개폐 정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정밀한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천궁2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 또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공동 개발하던 나류 중단거리 지대공 시스템을 19포대나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장 필요한 물량조차 부족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제인 VL 미카나 독일제 아이리스티를 도입하려 해도 러시아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 때문에 도입이 곤혹스러운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614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4일, 세계는 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도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오히려 시각에 따라선 다른 어떤 전쟁보다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만이 독자 개발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중국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건 이미 한참 되었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바로 이 자리에 대한민국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분명 관련 기술이 한없이 부족한 대만이 중형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남중국해 전역에 걸친 중국의 해상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대만이 결국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대만은 직접 설계하고 가오슝 CSB 시조선소에서 건조한 하이쿤급 IDS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기공식이 열렸으니 고작 2년 만에 진수식을 치른 셈인데요. 대만 당국은 향후 1, 2년 이내에 취역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일정만 보면 웬만한 잠수함 강국 뺨칠 빠른 속도인데요. 대한민국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공부터 취역까지 5년이 걸렸으니 대만의 잠수함 건조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것인지 얼추 감이 오실 겁니다. 심지어 대만 신형 잠수함의 이름인 하이쿤은 고대 중국 철학자 장자의 소유유편에 나오는 북쪽 바다의 물고기로 너무 커서 크기를 알 수 없는 쿤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는 바다를, 쿤은 우아하면서도 은밀하다는 뜻으로 대만 섬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대만에서 보유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잠수함입니다. 대만 측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한번 SS-711 하이쿤의 전장은 약 70m, 직경은 8m, 배수량 2,500에서 3,0톤급인 중형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잠수함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자막 능력부터 탑재 무장까지 기본적인 성능이 우수하기 마련입니다. 하이쿤 역시 상당히 준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요. 마크 48 모드 6 중얼의 18발을 비롯해 UGM-84L 하푼 블록 2 대함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로키드 마틴의 AMBY-G1 전투 시스템과 레이시온의 소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AIP 시스템 대신 대만 조선사가 개발 생산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됐다는 건데요. 공기 부류 추진 체계를 의미하는 AIP는 이름 그대로 공기에 의존하지 않는 추진 방식이라서 외부의 공기 유입 없이도 내부 화학작용만으로 동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 재래식 잠수함에서 주로 쓰이는 추진 방식이지만 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주동력원을 서포트하는 추가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저속 효율성이 높고 연속 잠항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제외하면 리튬 전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특히 하이쿤이 견인식 소나를 포기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 설계를 적용했다는 걸 감안하면 AIP를 탑재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인데요. 이는 그만큼
대만의 해상 안보가 불안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 엔진 AIP 리튬 이온 배터리를 모두 탑재하기 위한 연구 시간을 포기하고 대신 중국의 원자재 대체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순간적인 고출력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하이쿤급 잠수함을 2027년까지 무려 8척이나 건조할 예정인데요. 이번 함부터 8번 함 후속 건조 사업에만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둘째치고 앞으로 4년 만에 잠수함 8척을 건조하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1번 함인 하이쿤부터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공부터 진수까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결코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영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하이쿤급을 공개하기 전까지 대만이 보유하고 있었던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 2,500톤 내외인 하이신급 잠수함 2척과 하이룬급 잠수함 2척이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하이신급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이 건조한 텐치급 잠수함을 꾸역꾸역 현재까지 운용 중이라 함령이 80년이 다 되어가고 하이룬급도 네덜란드의 지바르디스급 잠수함을 개조해 1980년대 말에 취역한 구형 잠수함입니다. 한마디로 대만은 지금까지 국산 잠수함을 만들어 본 경험도 이력도 없는데요. 그런데 기공 후 고작 2년 만에 진수식을 치른다는 건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잠수정급의 소형함이 아니라 2,500에서 3,0톤 규모의 중형 잠수함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최근 충격적인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하이쿤의 기밀 정보가 중국에 고스란히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그것도 대만 국민당 소속 의원이 중국의 잠수함 부품 구매 자료를 모조리 넘겨버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대만에는 친중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하이쿤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또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대만이 대한민국에서 빼돌린 기술을 하이쿤 건조에 적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운데요.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유례가 없는 독자 기술을 보유한 잠수함 강국입니다. 특히 수상 배수량 3,300톤, 수중 배수량 3,700톤을 초과하는 장보고 3 배치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세계 어떤 잠수함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급과 유사한 수준이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는 건 유럽 전통의 잠수함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뿐입니다. 일례로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U-12CD는 수중 배수량 2,500톤급의 AIP 시스템을 갖췄지만 2029년 이후에나 생산될 예정이라 사실상 설계 도면상으로만 존재하는 잠수함인데요. 또 프랑스의 스코르펭급은 배수량이 2,0톤 내외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반면 부피는 크고 연비가 나빠 지속 잠항 능력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졌습니다. 도산 안창호급과 비교하면 항속거리만 60km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또 도산 안창호급의 평균 작전 심도가 300m 이상, 최대 잠항 심도가 400m 이상인 반면 스코르펭급은 최대 잠항 심도가 300m 남짓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의 어이16 블랙킹해급 잠수함 역시 배수량 2,0톤으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고 실린더 소음이 큰 스털링 기관을 탑재한 탓이 150m보다 깊은 심도에서 작동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유럽의 잠수함은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데다 오늘 당장 주문을 의뢰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나 출고될 예정인데요. 반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이번 함인 안무함이 벌써 취역에 성공해 전력화를 준비 중이고 신체호함이 2024년 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가장 뛰어난데도 잠수함 한 척 건조해 5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게다가 배수량을 10%가량 늘리고 SLBM용 VLS 4세를 추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성능을 강화한 장보고 3 배치 2 역시 2025년 4월 진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조선 인프라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도산 안창호급을 비롯한 장보고 3 계열 잠수함은 아니라 돌고래급 이후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이 국내 기술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잠수함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기술이 대만에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이쿤 프로젝트를 주도한 대만의 한 기업은 대한민국 군해에서 잠수함 건조 기술자로 일했던 퇴직자들을 채용한 뒤 이 중 20명을 대만 현지의 잠수함 제작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돌렸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 기술을 이렇게 뻔뻔하게 훔쳐갔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지만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데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심지어 이들은
현행법상 기술 유출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걸 알고도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소에서 빼돌린 잠수함 유수분 분리장치, 배터리 고정장치 등 핵심 부품의 설계도면 이거는 공항에서 해양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풍력 부품이라고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술 유출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선 기자재 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특히 잠수함 기술 도면 중 일부를 숨겨서 출국한 뒤 대만 기업에 팔아넘긴 한 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대가로 받은 돈은 1,500억 원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잠수함 기술이 대만을 거쳐 중국에까지 일부 유출되었음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기술 유출은 안보, 군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향후 기술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듯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뼈를 깎는 노력도 감수하는 수많은 연구진의 개발 의지를 박살내는 행위인데요. 기술 유출에 관련된 모든 혐의가 낱낱이 파헤쳐져 일벌백계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 또한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사실 대만 군부는 애당초 대만 정부에서 정한 잠수함 진수 일정 자체가 무리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대만은 대한민국과 달리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을 뿐더러 그나마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기술 제휴를 요청할 수 있는 미국마저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이 사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설계를 시작해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 규모라는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고작 5에서 6년 만에 뚝딱 만들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이를 밀어붙였고 결국은 기술 유출부터 온갖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대만의 안보 상황이 위급한 건 맞습니다. 중국과의 해상 전력 격차는 이미 유치원생과 격투기 선수 수준으로 체급 차이가 극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항해 테스트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잠수함은 예전부터 유독 항공모함을 상대로 높은 훈련 성적을 기록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의 5번함이 이종무함은 그동안 한미연합대잠해양탐색훈련, 한미잠수함대 잠수함훈련 등 각종 연합대잠전 훈련에서 믿지 못할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참가한 임팩, 즉 환태평양훈련이 가상 함정 공격 훈련에서는 미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비롯해 적 함정 13척을 격침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훈련 종료 때까지 유일하게 생존해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우리 해군이 유독 작은 규모로 뿌띠 네이비라는 웃지 못할 별명으로 불렸다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잠수함 성능과 운용 능력에 경악한 미국이 훈련 데이터를 참고해 대잠수함 전술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해도 대만의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모처럼 비보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국제사회의 트렌드가 되었다 하더라도 늘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는 없는데요. 때로는 사업의 좌절을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무기체계에서만큼은 유독 대한민국이 죽을 쓰고 있기도 한데요. 다름 아닌 장갑차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최근 호주가 레드백 도입을 결정 지으면서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안타깝게도 호주 이상의 시장이 될 미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탈락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호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사업이었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그래도 아쉬워하기엔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강점은 무기 체계의 성능도 저렴한 가격도 빠른 납기도 아닙니다. 바로 7.8기의 도전 정신과 성실함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아덱스 2023의 새로운 형태의 차륜형 장갑차를 최초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레드백을 선택한 호주의 역대급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벌써 3개월 전인 지난 7월 대한민국 방위 산업시장에 예상치 못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차기 장갑차 사업 통칭 OMFV에서 대한민국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OMFV는 미국 국방부가 차세대 장갑 차량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 통신 기술, 카메라 및 센서 시스템 등이 포함된 첨단 기술과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장갑차, 향후 폭넓은 업그레이드와 수정이 가능한지 등이 중점 요소였는데요. 이에 한민국은 K9 자주포, K239 천무, 타이곤, 레드백 등을 개발한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미 특수차량 전문기업인 오시코시 디펜스의 컨소시엄으로 OMFV 사업에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세계 후보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겠다던 미국 국방부의 계획이 급작스레 두 개 기업 선정으로 축소되면서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 GLDS와 독일 라인메탈의 미국 법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 있을 4단계에서 두 컨소시엄이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4단계를 하나 앞두고 탈락한 만큼 아쉬움이 상당했습니다. 더군다나 OMFV는 미국 국방부와 관련된 여러 방산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복합 사업이었던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과 방위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는 호주가 신규 장갑차 도입 사업 랜드 400의 장고를 거듭하던 중이라 차칫하면 레드백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은 여전히 가장 최첨단이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고 그런 미국의 검증을 만족시켰다는 건 경쟁자였던 라인메탈의 링스에 너무나 유리한 지표였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OMFV 사업 탈락으로 꽤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탈락 직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컨소시엄은 OMFV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우위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실제로 상황을 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선 실력 이외에도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초대형 기업들과 소위 말하는 이름값 경쟁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일례로 라인메탈은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엘사메리스, 텍스트론, 레이시온, 엘리슨 등 미국의 대형 방산 업체를 총집합해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또 GLDS는 미군에서 이미 제식으로 운용하던 M2 브래들리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만든 공급사입니다.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꾸린 하나50곳이 컨소시엄과 애초부터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술력을 떠나 기존의 거래를 많이 했던 업체들이 유리한 건 방산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예상을 뒤엎고 호주는 대한민국의 레드백을 선택했습니다. 랜드 400은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사업 규모만 장갑차 129대 약 3조 3,460억 원 규모에 달했는데요. 이런 대규모 사업에 그것도 영미권 국가인 대표 중 하나인 호주가 익숙했던 서구 체계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레드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랜드 400을 따내기 위해 자국에서 개발한 폭서 장갑차 100대를 호주에서 역수입하겠다는 어이없는 제안까지 던졌습니다. 결국 호주는 대한민국과 레드백을 선택하는 바람에 폭서 장갑차 100대를 수출할 기회를 날려먹은 셈인데요. 그러나 호주는 레드백을 선택한 보상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납품 기간을 무려 2년이나 앞당겨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호주는 2027년 초 첫 번째 레드백을 인도받고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129대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초도 물량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대부분의 물량이 호주 현지 HAS에서 제작 및 조립될 예정입니다. 호주 버전 K9 자주포인 AS9 헌츠맨을 생산하는 바로 그 공장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이 호주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호주 덕에 대한민국이 얻은 상징성에 대한 보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5IG의 일원일 만큼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주가 대한민국의 장갑차를 선택했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선 장차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산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 엄청난 이득입니다. 무기 수출 또는 지원과 외교 안보의 관계에 대한 사례 중 하나는 평화 기반 무기 수출입니다. 이는 무기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외교적인 안보와 협상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무기를 수출 또는 수입함으로써 안보 동맹을 위한 구심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이 무기 수출 관계는 외교적인 안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규모 무기 판매와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영내 안보를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 정세에 깊숙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이 무기 수출 관계도 외교 안보와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은 이 덕에 반미를 기치로 중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란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기 수출 또는 지원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직관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미국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전투기인데요. 일례로 F-5는 프리덤 파이터라는 그 이름처럼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 20여 개국에서 운용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상징하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저렴하고 출중한 성능 덕에 마치 대물림되듯 퇴역 기체들이 타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F-16입니다. F-16은 전 세계에 무려 4,600대 이상 판매되며 현재 현역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 계보를 이어받는 게 F-35인데요. 미국은 동맹국 중에서도 최후방에 해당하는 17개국에만 F-35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이 덕에 F-35는 F-22를 제외하면 사실상 현세대의 유일한 스텔스기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상징하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단순한 전투기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일종의 패키지로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 지원과 군사 훈련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동맹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군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 장악력은 현재 2.4%에 이릅니다. 얼핏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파일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분명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수치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사례가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 군대에서 사용하던 전차 400대 중 20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맞닿은 국가로서의 안보 불안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전력 공백이 생길 만큼 막대한 물량을 지원했다는 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극약 처방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남은 구소련 체계의 태를 벗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하면서 폴란드 국방력에는 일시적 공백이 발생했고 모두 아시다시피 이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메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3년 이내에 K2 흑표 180대를 인도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물량을 2분의 1의 가격에 안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닫혔던 생산 라인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전차 생산을 멈춘 적 없었던 대한민국은 이러한 작업이 따로 필요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염두에 두었으나 원하는 일정을 충족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K-239 천무와 자체 개발하던 호마르를 결합한 호마르 K가 우선 도입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우선 호마르 K로 급한 불을 끄고 하이마스를 추후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말뿐인데요. FA-50 역시 국산 경공격기인 만큼 대당 가격이 500억 원으로 저렴하고 운용 유지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F-16과 호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대량의 퇴역 기종이 발생할 F-16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이미 지난 2022년 기준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 인도, 폴란드, 그리고 호주 등 155 자주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대한민국과 직간접적인 동맹 관계에 놓였는데요. 이처럼 가진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군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주요 방산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생산 능력에 제동이 걸렸고 그 반대급부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전차의 부활로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있는 장갑차만이 남았는데요. 이에 최근 대한민국은 아덱스 2023을 통해 새로운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차륜형 장갑차는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총탄은 물론 대전차 지뢰 피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생방 양압장치와 함께 자동소화장치 등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적용했습니다.